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을 즐겨 하신다면 꼭 필요한 도구 중 하나인 퍼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퍼프는 단순하게 베이스 제품을 펴바르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퍼프도 다양하더라고요. MBR 퍼프, SBR 퍼프, 천연고무 퍼프, 플로킹 퍼프, 루비셀 퍼프, 면 벨루어 퍼프, PVA 퍼프 등의 퍼프 외에도 더 많은 발전을 하며 새로운 퍼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수많은 퍼프 중에서도 베이스 제품을 바를 때 사용되는 몇 가지만 추려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라텍스 퍼프. 탄력이 좋고 부드러운 제품이에요. 모양이 쉽게 변형되지 않으며 여러 번 세척해도 쉽게 망가지지 않죠. 대부분 크림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사용하는데요. 비비크림과 함께 사용해도 좋은 툴이에요. 사용해보면 피부에 불필요한 유분을 흡수해주면서도 매끄럽게 발리는 편이고요. 밀착감 있게 베이스 제품을 발라주면서도 얇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더불어 퍼프에 흡수되는 화장품의 양도 적은 편이라 화장품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불필요한 유분은 잡아주면서도 들뜸없이 베이스를 밀착시켜주는 툴이다 보니까 지성 타입 피부에 적합할 것 같아요. 두 번째, 폴리우레탄 퍼프. 합성 수지로 만든 습식성 퍼프로 대부분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습식성 퍼프이기 때문에 보통은 물에 적신 뒤에 물기를 꼭 짜내고 쓰는데요. 습식으로 사용하면 부드럽고 유연해져서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이 덜하면서도 밀착력 있게 발려서 자연스럽고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하기에 좋습니다. 탄력 있고 촘촘한 재질 때문에 모공 커버력이 우수한 편에 속하는 퍼프고요. 크림이나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과 잘 어울려요. 적셔서 사용할 경우 수분을 머금은 상태라 촉촉하게 발리지만 물에 적시지 않고 사용하면 보송한 피부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피부 표현에 따라 습식, 건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또한 코팅력이 우수해서 항균 효과도 있는 툴로 촉촉하게 사용하기 좋은 툴이기 때문에 건성 타입 피부에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루비셀 퍼프. 습식 폴리우레탄 퍼프라고도 불리는 루비셀 퍼프는 주로 쿠션 퍼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 폴리우레탄 재질의 스펀지는 물을 머금었을 때 많이 부푸는 성질이 있다면 습식 폴리우레탄 퍼프인 루비셀 퍼프는 제조 당시 물속에서 발포를 하여 기존 폴리우레탄에 물을 머금는 성질을 없앤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에 적셔도 부풀지 않죠. 이런 이유로 루비셀 퍼프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때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 등을 흡수하지 않고 잘 뱉어내주는데요. 얇고 균일하게 제품을 바를 수 있으며 피부를 매끈하게 표현해주기 좋은 도구로 제품의 낭비 역시 적은 편이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해요. 보통은 납작한 루비셀 퍼프에 손잡이가 달린 모양으로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최근 물방울 모양의 퍼프도 만나볼 수 있었어요. 베이스를 얇고 고르게 바르고 싶거나 매끈한 피부 표현을 원한다면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MBR 퍼프. 합성 고무 소재 MBR 퍼프는 탄성이 좋아서 오랜 시간 사용해도 변형이 없는 게 특징인 퍼프예요. 재질이 부드러운 소재로 피부에 사용해도 자극이 거의 없고 밀착력이 우수한 툴로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에 적합한 툴인데요.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과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내용을 많이 머금고 얇고 균일하게 메이크업이 가능해서 베이스 제품을 얇고 균일하게 바르기 좋은 도구예요. 프라이머를 펴바르기에도 좋은 도구로 얼굴에 강하게 문질러도 자극 없이 밀착되기 때문에 진동 파운데이션에도 주로 이 퍼프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얇고 균일하게 발리면서 강하게 문질러도 큰 자극이 없는 툴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 또는 건성 타입 피부에 적합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 SBR 퍼프. 합성 고무 소재의 SBR 퍼프는 라텍스 함유량이 높은 쫀쫀하고 탄력 있는 소재로 밀착력이 우수한 도구예요. 하지만 MBR 퍼프에 비해 오일에 의한 변형이 쉬운 편이고 단기간 사용에 망가지기도 쉬운 퍼프죠. 이 때문인지 가격은 조금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과 잘 어울리는 도구이지만 오일에 의한 변형이 쉬운 도구이기 때문에 유분이 많지 않은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를 발라줄 때 사용하기 좋은 도구고요. 단점이 있다면 베이스 제품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제품의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 요철 커버를 잘 해주는 도구로 매끈한 피부로 연출해주기 좋은 툴이고요. 모공 커버에도 쓰기 좋은 툴이어서 모공이 도드라지는 피부에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실리콘 퍼프. 해외에서 핫한 아이템이라며 한국에서도 큰 호기심을 일으키면서 궁금증에 구매하기도 했던 도구예요. 무독성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다른 도구들에 비해 제품이 흡수되지 않아서 보다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퍼프 내부에 흡수된 제품이 없어서 세균이 번식할 확률도 적은 편으로 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메이크업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킨케어 흡수 시에도 사용하기 좋은 도구로 멀티유즈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세척이 쉽기 때문에 퍼프 세척이 힘들었다면 실리콘 퍼프가 좋을 수도 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리콘 퍼프는 다른 퍼프들에 비해서 빠르고 섬세하게 바르기가 어렵다는 것. 특히 콧볼이나 눈가 등 좁은 부분을 커버하는 것이 힘들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베이스 메이크업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스킨케어를 발라서 흡수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퍼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베이스 제품을 바를 때 사용되는 퍼프들만 이야기해보았지만 이 외에도 더 다양한 용도와 다양한 재질을 가진 퍼프들이 많다고 하니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 같네요. 저는 최근 루비셀 퍼프를 사용하는 게 편해서 루비셀 퍼프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손가락에 끼워서 사용하는 형태보다 물방울 모양의 퍼프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조금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사람마다 자주 사용하게 되는 퍼프의 종류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퍼프를 자주 사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